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땅을 일구고 곡식을 가꾸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하와가 귀여운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여간 허무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주셨군요. 그러게 말이요. 참 고마운 일이요. 첫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번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사랑스러운 아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형은 가인, 아우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답니다. 가인과 아벨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버지처럼 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자 각자 좋아하는 일을 맡아 했어요. 가인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농사를 지을래요. 전덜 일이 좋거든요. 오냐, 그렇게 해라. 아벨아, 너는 무슨 일을 하려느냐? 저는 양을 치겠어요. 오냐, 그렇게 해라. 그래서 형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일을 했어요. 아벨도 온종일 양떼를 몰고 들판을 달리면서 양들에게 풀을 배불리 먹였어요. 또 무서운 짐승들이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지요.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어요. 아벨이 가인의 밭으로 찾아왔어요. 형, 올해 농사가 잘 되었어요? 응, 아주 풍년이야. 과일도 많이 달렸고 곡식도 잘 익었지. 넌 어떠냐? 저도 괜찮은 편이에요. 양들이 잘 자라 새끼를 여러 찾고 양젖도 많이 나와요. 그참 다행이구나. 제삿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요, 형님.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죠. 형제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형제는 큰 돌을 날라다 정성스레 따로 제단을 쌓았어요. 아벨은 신이 나서 외양간으로 달려갔어요. 주인을 본 양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양들아, 오늘은 기쁜 날이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날이거든. 양들은 일제히 아벨을 쳐다봤어요. 아벨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쉿, 조용, 조용히, 어디 한 마리씩 차례로 나와봐. 살이 찌고 어느 한 곳에도 흠이 없어야 합격할 수 있단다. 양들은 줄지어 섰어요. 옳지, 모두들 양순하구나. 아벨은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몸을 검사했어요.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금 낳은 아기 양을 안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양을 잡아 그 피로 드려야 한다는 걸 아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형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갖고 온이 곡식을 좀 봐.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가인은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돌다니에 곡식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토록 훌륭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정성스레 예물을 드려오니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불이 붙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뭐예요? 아벨도 골라온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치는 양떼 가운데서 제일 살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때였어요.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활활 타올라 불길이 하늘까지 높이 솟아올랐어요. 하나님, 제 제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은 곁에서 아벨의 제단을 지켜보며 몹시 언짢아 했어요.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벨아, 나좀 봐. 예, 형님, 벌써 제사를 마치셨어요? 난땀 흘려 지은 곡식을 드렸는데 불도 안 내리잖아.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양을 치니? 어린 양이 어디 있어? 그럼 제가 키우는 걸 쓰시죠. 뭐야? 내가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니? 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아벨에 대한 시선과 미움이 이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가인의 붕괴는 날이 갈수록 더했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그래도 가인은 얼굴을 들지 않았어요.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것도 모두 아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벨이 자꾸만 더 미워졌어요. 만일 잘못했다면 너는 내 잘못을 알아야 한다. 죄에 굴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인을 타이르셨어요.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어요. 아벨아, 들판으로 가자. 형님, 들판에는 왜요? 가자면 가자는 거지. 웬 잔소리가 많아?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영문을 모르는 아벨은 형 가인의 뒤를 따라 넓은 들판으로 갔어요. 형님, 할 말이 뭔지 어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째서 너만 사랑하시느냐? 그럴 리가 있나요? 형님도 똑같이 사랑하실 거예요. 너 자꾸만 날약 올리는 말만 할 테냐? 가인의 눈은 불같이 이글거렸어요. 가인은 갑자기 곁에 있는 돌을 집어들더니 아우 아벨을 향해 마구 내리치는 거였어요. 자, 큰일이에요. 가엾은 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은 아벨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아우가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양을 본 가인은 덜컥 겁이 날 수밖에요. 죄에 굴복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아우의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인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며 도망쳤어요. 아벨의 피는 땅을 붉게 물들였어요. 자식들이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아담과 하와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쓰러져 숨을 거둔 아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그렇게도 넘넘하던 아벨이 죽다니, 이를 어쩌나요? 하와는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아담의 얼굴에도 주르르 눈물이 흘려 내렸어요. 이건 사나운 짐승들의 장난이 아니라 저희 형제끼리 싸운 거였고요.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가인이 시기에서 죽였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참으로 슬프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것이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인은 숲속으로 들어가 꼭꼭 숨었어요.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못 찾으시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가인은 딱 잡아 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치미를 떼는 가인을 꾸짖었어요. 내가 어째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가인의 가슴이 또 뜨끔할 수밖에요. 그래도 시치미를 떼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다니요? 숲속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인데요. 가인은 자꾸만 거짓말을 했어요. 너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내게 울부짖고 있다. 가인은 더할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잘못이었으니까요. 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거지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더구라, 아우를 죽인 가인아, 아벨이 흘린 피를 마신 땅은 아무리 갈아도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가인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수 있는데,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가인은 답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나님, 어디로 물러납니까? 오늘부터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몸이 될 것이다. 그런처럼 말입니까? 땅이 어디에도 제가 살 곳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에서 쫓겨날 것이다. 가인은 아까보다 더 눈앞이 캄캄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두 뺨은 눈물 범벅이 되었어요. 아우를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벌이 너무 무서워서 저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으면 어쩌겠다는 거냐?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때리겠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마. 어떡해요? 가인은 솔깃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릴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직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그럼 내가 너를 지킨다는 표를 찍어주마. 그제서야 가인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죽을 걱정은 없어진 거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인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가인은
맨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아벨은 맨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터덜터덜 고향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비록 아우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장가도 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았답니다.